최종 라운드 주요 장면 함께 하시죠. 오늘 최종 라운드 출발과 함께 황유민 선수가 버디로 한타를 줄였고요. 그러면서 전반에 정말 무섭게 몰아쳤던 황유민 선수죠. 또 그에 반면 임진희 선수에게는 찬스가 계속 왔었는데 놓치고 이후에 첫 번째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5번 홀에서도 한 차례 더 보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5번 홀까지 버디 없이 보기만 두 개를 기록한 임진희 선수입니다. 그 사이에 황유민 선수는 1번 홀 버디 이후에 7번 홀부터 정말 엄청난 몰아치기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3라운드에 세 홀 연속 보기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최종 라운드에는 그대로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7번 홀 버디 그리고 8번 홀에서의 버디도 나왔고요. 그리고 9번 홀은 9m가 넘는 거리에서 황유민 선수가 세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면서 두 타차 선두가 됐습니다. 전반 9홀 동안 네 타를 줄인 슈퍼 루키 황유민 선수고요. 파5 8번 홀이 기회의 홀인데 임진희 선수가 두 개 보기 이후에 8번 홀에 첫 버디를 기록하면서 이 당시만 해도 황유민 선수의 한타차 추격을 이어나갔죠. 다만 그 이후에 또다시 짧은 퍼스를 놓쳤어요. 저 퍼스를 놓쳤을 때 이번 주는 좀 어렵나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황유민 선수는 15번 홀을 잊을 수 없습니다. 15번 홀부터가 승부홀인데 결정적인 큰 실수가 이 홀에서 나왔습니다. 원구는 로스트 처리가 됐고 크로비너단을 볼로 플레이를 했는데 15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내려왔고요. 자신의 후반 홀에 버디는 없었지만 이븐 스코어를 후반 나인 홀에 유지하면서 한타차 짜릿한 우승을 차지하는 임진희 선수입니다.